자, 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고, 그 다음 키워 넣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출발하자마자 5m 하면 깜빡이 끄시고요.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앞에서 여기 보행자 신호등이 따로 없어요. 보행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시정지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떼시고 천천히 가면서, 자, 좌우 확인하면서, 자, 오른쪽으로 왼쪽에 오는 차 주의하면서, 우측으로 돌자마자, 자,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여긴 좌회전 하차표 그리셨으니까 앞에서 바로 왼쪽 안전 확인하고, 예, 진로 변경합니다. 이때 돌면서 바로 1차로 들어와도 되는지 한번 시험장에 문의해 보시고요. 깜빡이 껐다 다시 킵니다. 아, 저기가 도로가 워낙 짧아가지고, 예. 자,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으시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핸들 조작 조심하시고요. 자, 유도선 따라서 1차로로 들어갑니다. 1차로 진행. 여긴 제한속도 50km 구간. 자, 쭉 갑니다. 자, 60km 넘은 속도입니다. 자, 500m 앞 좌회전. 300m 좌회전. 자, 신호. 자, 멈추면, 네, 중립. 자, 초록불이 들어와도, 기어놓고 출발할 때 좌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왜냐면, 뒤늦게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어놓고 좌우 확인 출발. 자, 미리 깜빡이 켜시고 진로 변경할 거니까. 자,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회전 깜빡이. 자, 멈추면, 예, 중립. 자, 정지 시에는 왼쪽 손은 핸들 잡고 계시고요. 오른손은 기어 잡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달릴 때만 두 손입니다. 자, 기어 넣으시고 출발. 좌우 확인. 자, 핸들 조작 조심하시고 왼쪽 1차로로, 네, 들어가서 바로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 보고, 네, 깜빡이 끄시고 제한속도 50km 구간. 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네, 왼쪽으로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깜빡이 켜고요. 여긴 좌회전 시터는 보행신호 시터입니다. 자, 멈추면 중립. 자, 좌회전 보행신호 시. 좌회전 들어왔네요. 자, 핸들 다 돌리고. 자, 살짝. 자, 그리고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질러 당겨.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바로 켜고 30m.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깜빡이 켜시고 좌회전 깜빡이 50km 구간. 자, 신호 잘 보시고. 오케이. 자, 핸들 조작 조심하면서 왼쪽 1차로로 들어옵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자, 쭉 직진 가서 유턴 받아오겠습니다.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유턴하고 나서 올 때 지속도가 나올 수 있고요. 자, 여기는 60km 넘은 실격이니까 속도 위반에 주의하십시오.
직진 하슬피 보이죠? 계속 1차로 진행. 500m 앞에 유턴. 멈추면 중립. 앞차의 뒷바퀴가 살짝 보이게 정지하십니다. 자, 트러플 들어왔죠? 기어 넣고 출발. 300m 앞에 유턴. 자, 좌측 깜빡 미리 켜시고 왼쪽으로 옮길 겁니다.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안전지대 밟지 말고, 깜빡이 껐다가 다시 깜빡 켜고. 여기는 보행 신호 유턴.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보거나 사람이 건너는 걸 보셔야 됩니다. 앞차 돈다고 같이 따라 도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앞차 돌고 우리는 앞에 가서 돌아야 됩니다. 같이 동시 도시면 안 돼요. 자, 보행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자, 기어 넣으시고. 자, 왼쪽 3차로로. 제한속도 50km 구간.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속도 유지 과제를 정리합니다. 신호등 주의하시고.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으시고 출발. 자, 미리 진로 변경하기 좋겠죠? 우측 깜빡이 켜고. 자, 30m 왔죠? 이제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깜빡이 끄시고. 자, 바닥에 직진 금지가 있으면은, 예, 우리가 직진하면 안 됩니다. 자, 50km와 속도가 지금 막 60을 약간 넘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속도 위반에 실격될 수 있습니다. 앞차들이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속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예, 60km를 초과해서 10m를 주행하면 실격이 됩니다. 바로. 미리 옮기셔도 되고, 5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멘트 듣고 옮기셔도 되고.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으시고 출발. 좌우 확인하면서. 500m 우회전.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없죠. 300m 우회전. 자, 깜빡이 미리 켤게요. 진로 변경해야 되니까 우측 깜빡이. 자, 오른쪽 안전 확인. 깜빡이 껐다 다시 킵니다. 속도 줄이고 트러플. 여기 보행자 주의하셔야 돼요. 자, 보행자 있으니까 멈추고. 10초 걸릴 것 같으면 중립. 사람 다 건너고 기어 넣고 출발. 좌우 확인하고 출발.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30m가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한 거 봐줍니다.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회전 깜빡이 켜고. 비보호 좌회전 보이죠? 앞에
길까지 나가고, 자, 차 안 오죠? 그러면 진입. 그리고 이제 쭉 들어가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시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 저 앞에서 멈추고 이제 시험을 끝낼 겁니다. 영상을 참고로 활용하십시오. 자, 우측 깜빡 켜고 종료 멘트 들리면, 자, 멈추고, 피 놓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에 합격하십시오. 아자자, 화이팅!